내가 원치 않아. 자, 이 자리가 이제 약간 소극장 느낌이라 예. 우리 그 팬분들께서 하는 말이 다 들려요. 예,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. 예, 예. 되게 부담스럽네요. 저 이렇게 가까운 곳은 신인 때 이후로 처음이에요. 원래는 그 무대 위에 올라가면 그 관객이 좀 까매서 안 보이잖아요. 예, 예, 예. 여기는 좀 환하게 예, 예. 얼굴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불 좀 꺼주세요. 빨리. 자, 일단 우리 그 오신 팬분들께 간단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예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사자 귀신화에서 박봉팔 역할을 맡은 2PM의 옥태근입니다. 너무 가까워, 너무 가까워, 너무 가까워, 조용히. 해. 네, 씨. 네. 이건 화도가 아니고 거의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? 네. 싸우자. 네. 오, 매너, 오. 김현정 역을 맡은 김수현입니다. 소유씨도 혹시 그 이렇게 가까운 데서 우리 팬분들 만난 적이 있었어요? 아, 아니요, 저 처음이에요. 처음이에요. 지금 되게. 네. 자, 우리 권율씨. 네. 네, 안녕하세요. 그 세우정 귀신화에서 주혜성 역을 맡은 권율입니다. 반갑습니다. 권율형은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건 네. 처음이라고. 아, 아니, 저희 가족들보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. 아, 진짜로 귀가 멀 것 같아요. 제가 나와서 제가 잘 들려야 될 텐데. 권율 씨가 이 중에서 가장 막내죠? 네, 그렇죠. 우리 태견 형하고 소연이 누나 잘 따라서 네, 드라마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우리 또 김상우 동생이 있는데 저희 드라마에 상우가 약간 있어서. 아, 상우가 제일 막내군요. 아, 상우가 제일 막내. 그래. 그 드라마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오다 보니까 비가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. 그렇죠. 혹시 그 세 분은 비 오면 가장 생각나는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? 우리 옥태근 씨부터. 비피에 네, 네. 전 이상한 생각하시죠? 저는 네. 비 하면은 아무래도 예, 막 뭐라고요? 네. 예, 저는 파전이 생각납니다. 파전. 네. 아. 우리 옥태근 씨는 아마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저는 가끔 봤어요 옥태근 씨를. 언디서요? 강남에서 소주 먹을 때. 파전에 가끔 이렇게. 아, 클럽가 예. 그게 뭐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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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파전이 생각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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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김소연 씨는 네. 죄송해요. 그냥 비 오면 우유요? 여기는 되게 건전하네요. 여기 되게 건전하네요. 나는 막 막걸리 이러더니. 아, 저 아직 미성년자니까. 아, 그렇죠. 네. 저는 뭐 비 오면 글쎄요, 뭐 그냥 비 냄새. 비 냄새. 네, 그게 좋아서. 아, 비 냄새. 비 냄새라. 상당히 특이하네요. 비 냄새가 좋다고. 예. 전 약간 하수구 냄새가. 아, 우리 막내 권율 씨는 뭐 어떻게. 네. 네. 제가 애교 담당이라서. 네. 저는 그냥 비가 오면 낮잠이 자고 싶어요. 아. 빗소리를 들으면. 빗소리 들으면서. 그냥 세상 모르듯이. 네.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